시대가 변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아내분이 이혼장을 드리기 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노유정 시댁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저희는 뭐 남편이 워낙에 대화를 거의 안 하고 싶어 해요. 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 옛날에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요즘도 거의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저도 아, 그럼 우리도 쇼윈도 부부인가 우리도 투명인간 부부인가 그런 생각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얘기를 하고 싶어 할 때는 남자들은 자꾸 피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느낌이 해, 있을 항상.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어떤 느낌 들어요? 외롭죠. 힘들죠. 네. 나도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내 편이 없는 거 같고. 맞아. 그런 게 대부분의 남편들이 부인들이 여보 아니에요. 오늘 얘기 좀 해. 그러면 무슨 얘기? 왜? 여기 좀 앉아봐. 그러면 손뜯어. 아니, 도둑이 재발절이죠. 그러면서 나한테 한 소리가, 아니, 대화 좀 하자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화는 교수와 학생이 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아, 우리 대화도 없구나. 진짜 남자들은 무서워하잖아요. 일단 부부 생활 만족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 계신 기혼자분들이 결혼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신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열애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죠, 진짜. 예. 일단 오각형이에요. 사랑의 오각형. 네. 그래서 헌신, 칭찬, 스킨십, 시간, 선물. 내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또는 아, 배우자는 또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일단 오늘은 네, 어떻게 나는 배우자에게 어떻게 내가 배우자한테 배우자에게 뭐 일종의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오각형의 끝으로 갈수록 1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각형의 각 가운데쯤이 5점, 그 다음에 한 가운데 중심점이 0점이라고 봅니다. 선물이란 건 보상. 오각형이 많이 찌그러지네. 듣고 계신데. 네, 조윤기 씨는. 제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와, 예. 선물 이렇게 많이 하세요? 오. 우와.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우와. 우리 조윤기 씨는 헌신, 그러니까 부부간의 희생이죠. 내가 조금 아쉽더라도 애쓰는 모습, 예. 그리고 부부간의 어떤 선물, 적절한 격려, 보상 이런 게 되고 있다는 얘기고. 시간도, 저는 시간을 이제 연예인이시고 바쁘셔서 많이 못 보내실 줄 알았어요. 나름 어디 딴 데로 세는 법이 없어요. 저 끝나면 집이고, 예. 쉬는 날은 집이고 해서. 근데 쉽게 말해서 지금 오각형이 스킨십에서 많이 찌그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예. 이게 제일 아래인데, 스킨십이. 예, 예. 즉, 다시 말해서 조용기 씨 부부는 상대적으로 부부 사이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스킨십과 칭찬을 조금 더 강화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칭찬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밥 같은 거 먹을 때도 음식 해놓으면은 오 이거 너무 맛있다 이런 반응이 있으면 좋은데 예. 상대적으로 애들도 또 20살 넘으면 아들 둘이 있으니까 우리 아내는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딴 생각도 하나 있으면 내 역할을 대신해서 엄마 이거 너무 맛있다 이럴 텐데 뭘 먹는데 셋이서 그냥 절밥 먹듯이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니까 아내가 굉장히 상처받을 거라거든요. 의외로 다섯 가지 항목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많은 부부학자들이 여러 가지 부부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뭐냐 보니까 이 다섯 가지 항목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이렇게 숙제 내거나 이런 뭐 중요한 숫자 이런 거 잘 기억하시잖아요. 이 다섯 가지 항목에서 우리가 빠진 게 뭐가 있을까 한 두어 달 있다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다시 그려보시면요. 오각형이 조금씩 커집니다. 아, 네. 그러네요. 저희 병원에 보면 처음에는 오각형이 없어요. 처음에 가운데. 그러다가. 아, 그런 분도 있어요? 아유, 많죠, 많죠. 너무 불쌍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 조금씩 이후에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관계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 오각형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부부가 상대방의 희생과 행동에 대해서 격려나 보상을 안 해준다면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 마음을 알고 있나 이런 면이 조금 선물 좀 나쁘게 보면은 아 형님이 입으로만 때우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네. 맞아요. 네. 아니 이거 간단한 오각형인데 이거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간단한 오각형인데 네. 딱 해보니까 나를 한번 딱 되뇌이게 되는 게 확 오네요. 노유정 씨가 한번 봅시다. 지 딸에 어머 예쁘네요. 네, 비교적 스킨십이 좀 골고루. 제가 이제 저쪽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노유정 씨가 하는 방. 스킨십이 거기도 좀 약하네요. 사실 이것도 많이 그린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결혼 관계를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나만 애를...